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와 아두이노 통신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새로 뭔가 이제 제가 종료한 다음에 새로 이제 오신 강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으면, 네, 그 방법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라떼판다 안에 아두이노와 같이 통신을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라떼판다 아두이노와 통신하던 걸 지금 이제 제 PC와 아두이노를 이제 직접 연결해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변경하신 그런 작업을 하셨으면 이거 가지고 자 우리는 이전에 기존에 이제 작업해서 라떼판다와 함께 돌렸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이제 지금 해보실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네, 통신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아두이노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네, 서버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안드로이드가 접속해야 되고, 안드로이드와 통신해야 되고, TCP 통신을 해야 되겠죠, 안드로이드하고는. 그다음에 아두이노하고는 시리얼 통신을 직접 할수 있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이거 여러분들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LED를 제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새로 추가한 초음파 센서의 그 거리 계산한 값이 안드로이드 앱으로 보내져서 출력이 될수 있게 이미 그 텍스트뷰 추가하셔가지고 그 추가하시는 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푸시 버튼의 어떤 눌림값 들을 출력하시는 작업을 하셨었고, 네, 이제 초음파 센서를 하셨으니까 초음파 센서의 그 거리 값을 우리가 안드로이드로 보내져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보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버가 돌고 있을 거예요. 제 PC에서. 이게 제 PC죠. 우리 PC. 자, PC에서 서버가 돌고 있을 거예요. 요게 서버가 될 거고요. 그죠? 서버. 그 다음에 이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두이노가 되겠죠. 아두이노. 자,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게 아두이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안드로이드가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 거냐. 아두이노는 아두이노에 붙은 이제 초음파 센서들. 아두이노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초음파 센서하고 값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작업을 할 거고, 서버와 아두이노는 서버 쪽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아두이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작업들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서도 안드로이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내고 받는 작업을 독립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스레드 처리. 그래서 이 아두이노로 보내는 작업, 아두이노에서 빼는 작업 전부 다 각각의 별도의 스레드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데이터 요청이 오면 오는 것 스레드, 그다음에 받는 것도 별도의 이제 각각 스레드로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안드로이드가 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소켓을 열고 작업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소켓을 열고 안드로이드의 어떤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스레드를 돌려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서버와 아두이노 사이에서는 우리 PC와 아두이노가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게끔 네,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과정은 이미 우리가 다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서버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원래 우리가 작업했을 때는 어디서 돌았었냐면
라떼판다에서 실행이 됐었던 프로그램이죠. 이게 근데 이 라떼판다에서 실행이 됐었던 프로그램을 내 PC로 옮겨와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었던 소스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했었던 소스들, 우리 MQTT 작업했던 거랑 시리얼 통신 작업했던 거다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android.tcp라는 패키지에 있는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동영상에다가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는 블로그를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블로그에다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서버에서 하는 일은, 네, 서버에서 하는 일은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는 LED 컨트롤이라는 시리얼 통신 객체를 실질적으로 생성할 때, 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컴포트, 우리 아두이노가 컴5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5 포트를 네,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는 인풋 아웃풋 객체를 받아서 네, 스레드를 돌리고 있는 거죠. 스레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리시버 스레드와 샌더 스레드. 자, 리시버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쪽으로 네, 아두이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네, 이게 지금 여기 입장이죠. 네, 요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로 보내는 거고, 샌더 스레드는 네, 요거는 샌더 스레드는 이제 요거를 제가 정의해 드릴까요? 리시버 스레드는 네, 요거는 이제 요청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요청이 딱 들어오면 안드로이드에서 요청을 받은 걸 가지고 네, 아두이노 쪽으로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런 스레드고요. 샌더 스레드는 아두이노에서 요청을 받은 걸 가지고 네, 아두이노에서 요청을 받은 그 보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스레드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처리를 한 거고, 이 안드로이드 LED 컨트롤러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리얼 아두이노 컨트롤이죠. 그래서 커넥트 메소드 안에서 컴5 포트를 열고 컴5 포트랑 통신할 수 있도록 인아웃풋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네,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시버 스레드예요. 리시버 스레드는 서버 입장에서 안드로이드한테 요청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샌더 스레드는 아두이노로 받은 데이터를 안드로이드로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스레드다. 그래서 리시버 스레드는 네, 안드로이드의 요청을 받아서 안드로이드가 보내는 데이터를 네, 분석하고 아두이노로 요청을 다시 보내요. 값을 보내는 스레드예요. 그다음에 샌더 스레드는 아두이노의 값을 받아서 안드로이드로 보내는 스레드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이미 다 하셨던 거니까. 네, 샌더 스레드.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웃에 프린트 LN 하고 있죠. 클라이언트 아웃이 안드로이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버에서 하는 일은 억셉하고 있는 거죠. 억셉하고 있다가 안드로이드에서 접속을 하면 시리얼 통신을 할수 있게 시리얼 객체를 얻어와서 리시버 스레드랑 샌더 스레드 쪽으로 네, 인아웃풋 할수 있는 데이터를 보낸다. 스레드를 그다음에 스타트 가동시킨다. 사용자가 접속하면 그 사용자와 통신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샌더 스레드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읽어오는 데이터를 우리의 시스아웃으로 이제 출력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처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제가 추가한 건 이게 너무 빨리빨리 도착해서 슬립 메소드 이용해서
네, 1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출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가 만약에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가셔서 서버 가셔서 얘는 상관없어요. 서버는 상관없고 포트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기 전에 일단 아두이노를 조금 수정을 하실게요. 아두이노 쪽으로 와서 이 데이터가 보내지긴 보내지는데 시리얼 아웃 프린트엘엔한 게 이제 데이터로 보내질 건데 사실상 이제 센티미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출력을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할 거예요. 프린트엘엔을 없애고 그래서 요거 프린트엘엔을 없애고 요거를 리네임해서 그냥 할까요? 세이브 에즈 해서 exam02로 세이브 에즈를 하겠습니다. 네, exam02로 세이브 에즈를 하고 요거 없앨게요. 요거 없애고 프린트엘엔으로 네, 디스턴스 처리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썼었던 모든 작업들이 이거는 이제 그 거리에 대한 것만 이제 처리가 됐는데 안드로이드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건데 그냥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네, 요청이 들어오면 5로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5로 입력을 하면 LED 켜기 그다음에 F 입력을 하면 LED 끄는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if 해가지고 serial. available 데이터가 있으면 네,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면 0보다 크면이죠.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CMD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네, 맨 위로 올려놓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죠? 캐릭터 CMD 해가지고 네, 변수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CMD는 우리 이거 다 앞에서 작업하셨던 거니까 네, 그냥 복사하셔서 작업하셔도 돼요. serial.read에서 네, 읽어갖고 와서 serial 동시에 5잖아요, 5. 그래서 CMD가 네, 우리 5면 그죠? 오면 네, 디지털 라이트를 일로 갖고 와야죠. 디지털 라이트 네, 요거를 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갖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네, 디지털 라이트 로우를 네, 1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하이 작업을 네, 메시지가 들어올 때 우리 else라고 하셔도 되는데 else if CMD가 네, F이면 이렇게 가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얘는 디스턴스가 5보다 작으면 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서버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 톱만 처리를 할게요. 얘도 타임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톤도 네, 그냥 요대로 그냥 유지를 하겠습니다. 노톤 해가지고 처리하고, 네, 또 해제 같은 메시지는 보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불을 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따로 해놨는데, 어벨러블 안에서 뭐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초음파 센서에 값을 네, 센서에서 발생된 거리 값을 네, 서버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리얼 통신으로 보내고 요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입력하는 걸 네, LED 켜고 끄는 작업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O나 F 작업은 네, 이제 서버가 보내주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놓고 일단 실행을 돌려볼 거예요. 얘부터 실행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실행되는 동안 제가
이거를 좀 켤게요. 네,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는 네, 이렇게 거리에 대한 게 찍히면 되는 거고요. 제가 가까이 가져갔어요.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 잘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영상은 네, 그대로 그냥 똑같이 가져가면 네, 이렇게 잘 소리가 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LED는 안 켜져요. 왜냐면 LED는 5라고 입력해야 켜지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LED는 제가 여기다가 5라고 입력을 하고,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받은 거죠, 이게. 5라고 입력하면 켜지는 거고, F라고 입력하면 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하실 때이 컴5 열어놓은 시리얼 모니터를 끄셔야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면 네,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서버랑 통신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안드로이드 LED 컨트롤 서버를 실행을 해요, 먼저. 자, 실행을 하고 나면 아직은 이제 안드로이드가 접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 뭐 반응이 없지만 지금 컴5하고 통신할 수 있게 연결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 사용 가능해서 컴5 메시지가 뜨면 아, 정상적으로 아두이노랑 시리얼 통신을 위해서 연결이 됐구나, 커넥트가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우리 작업하셨던 네, 소스 우리 작업하셨던 소스가 네, 작업하셨던 소스가 이거예요. LED 컨트롤. 네, LED 컨트롤 액티비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LED 컨트롤 액티비티에서 이거 저랑 작업하셨던 코드죠, 마지막으로. on create 하면서 LED 스레드를 스타트 시키시고 핸들러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받을 수 있게. show 데이터는 뭐냐면 자, show 데이터는 여러분들 그 LED 컨트롤이죠. 우리 요렇게 해놨잖아. LED 켜기 끄기 하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뷰 만들어서 스크롤 씌워서 텍스트 뷰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셨어요. 자, 스레드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네, 접속하는 거죠. 서버랑 접속하는 작업을 하고 여기서 이제 서버가 보내오는 걸 네, 요거는 받는 스레드예요. 서버가 보내는 걸 받아요. 그래서 계속 리드라인 해가지고 서버가 보내오는 걸 읽고 그다음에 그 읽은 값을 이용해서 포스트 메소드, 핸들러의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뷰를 접근한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워커 스레드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스레드죠. 뷰를 우리가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사용자가 만든 워커 스레드에서는 뷰를 건드리는 작업을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핸들러에게 의뢰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핸들러의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스트 메소드에 어펜드 시키시는 작업을 처리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샌드 메시지 버튼을 눌렀을 때 스레드로 이게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죠. 버튼을 눌렀을 때 LED on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로 LED on을 보내고 off 버튼을 누르면 LED off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기죠. 시리얼 리시버 스레드에서 메시지가 LED ON으로 오면 아두이노한테 O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F라고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네, LED 컨트롤 액티비티에서 실행해 주시면 앱이죠. 꺼졌나요? 잠시만요. 네, 아직 실행 러닝 중입니다. 좀 기다릴게요. 저 소스 코드 한줄안 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존에 작업했었던
코드가 그대로 라떼판다에서 돌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실행되는지만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고, 소스 건드린 거라고는 초음파 센서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변경한 것밖에 없죠. 너무 오래 걸리죠?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거 끄고 좀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다시 실행을 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실행부터 했습니다. 지금 거리값이 지금 서버에 찍히고 서버에 찍혀서 보내지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거리값이죠, 초음파 센서. 만약에 제가 초음파 센서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전히 울리고, 그죠? 거리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고, 지금 너무 빨리 찍어서 그래. 이거 이렇게 굳이 1초에 한 번씩 찍을 필요가 없죠. 스크롤을 움직여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이 되죠, 이렇게. 안 보이죠, 이런 게. 이렇게 중간중간 값들이, 네, 찍힌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찍혔습니다. 435 이렇게 찍혔죠. 그럼 이제 제가 LED 켜기를 눌러볼게요. 자, LED 켜기 누르면 불이 이렇게 켜진 거 보실 수 있고, LED 끄기를 누르면, 네, 불이 이렇게 꺼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소스 코드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작업을 해도, 네, 요렇게 잘 실행이 됩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뭐, 작업하셨을 때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고, 여기에 코드를 이제, 조금 이제 변경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에, 보면 이제 뭐, 가스가 누출이 된다던가 이러면 알림 메시지, 노티피케이션이 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접근 거리를 5cm 정도로 잡고 5cm 정도의 접근 거리가 생기면 이제 그때 알림 메시지를 한번 띄워보는 그런 작업을 이제 다음 강좌에서 한번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테스트 하실 수 있는 소스는 정리해서 제가 영상 그 안내 메시지에 블로그 소스 링크 걸어 놓도록 할게요.